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지리산에 갑니다. 그것도 1박 2일로 갑니다. 그래서 미리 짐을 싸놓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가방은 미스테리 렌치 스핑크스 60L짜리를 가지고 가고요. 자축매트 가지고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피소에서 목포를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매트랑 침낭을 따로 챙겨야 돼서 챙겼고요. 제가 발포매트를 따로 하나 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발포매트도 가방 밖에 패킹을 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니모조르 자축매트랑 티투서미 스파크 니모 패딩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개. 잠깐 쉴 때 쓸 방석도 가지고 가고요. 이거 뒷팩은 하나는 음식 뒷팩이고 하나는 이것저것 들어있는 그런 뒷팩이에요. 짠 스틱이랑 모자, 버프, 장갑, 그리고 아이젠.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우선은 패킹을 하고서 여기 뒷팩에 있는 장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랑 내일 아침에 오는 고기까지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갈 거고요. 고기 구워 먹을 그릴, 그 라면 물 끓일 컵팩, 뚜껑인데 그냥 이거 가져갑니다. 제일 가벼워서. 요거 라이터도 챙기고 칼도 하나 챙깁니다. 그냥 나무 숟가락, 물티슈 하나, 그리고 물, 콜라. 등산하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하나 끓여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매점에 소가스랑 물을 더 판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하나 뺄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그리고 얘는 제로콜라인데 지리산에서는 음주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딱 넣으면 딱 들어가요. 13kg야. 뭐를 빼야지? 여하튼 한번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싸보겠지만 달라져도 1kg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를 마무리하고 저는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얼굴이 썩었어. 잘게요. 안녕. 이거 무릎 테이핑 하려고요. 핑크로 사왔지. 핑크 다리. 여러분 물은 그냥 대피소에서 다 구입하기로 하고 그냥 물을 뺐어요. 보온병도 그냥 이거 빼고 물 1리터 빼고 그다음에 여, 그 가방 뒷팩 두 개로 나눴었잖아요. 그냥 하나로 가지고 갑니다. 이제 침낭을 놓고 가려고요. 또 제가 경량 패딩을 하나 더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덮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지리산물 사왔는데 마트에 있더라고요. 6.3kg입니다. 6.3. 옷은요 엄청 짧았어요. 여기 안에 반팔 기능성 티랑 이것도 기능성 긴 팔티. 그냥 헬스복입니다. 그리고 플리스 경량 패딩 바람막이. 요 패딩이랑 바람막이는 아마 입고 벗고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안에 레깅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방풍방수가 되는 바지예요. 이 울량말 신었고 바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벗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벗을 수 있거든요. 더우면은 벗으면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어둡나 했더니 선글라스 꼈구나. 여기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페나 뭐 음식점이 있고 밑쪽에는 굉장히 식당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그쪽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하는데 노후되긴 했는데 깔끔한 것 같아요. 등산하는 사람 같다. 출발. 한방로. 저는 지금 여기고요. 이쪽으로 여기 가면은 뭐 순두류 쪽으로 해서 버스 타는 게 있대요. 저는 이쪽으로 안 가고 칼바이 쪽으로 가서 이렇게 장텀 대피소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천안봉을 가서 일출을 보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가볼게요. 출발. 아니 계곡 돌이 왜 이렇게 커? 계곡 돌이 엄청 커요. 충청도 돌이랑은 다르구만. 여기 장터목 대피소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칼바위까지는 경사가 그래도 좀 완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죽음이 시작된다. 열심히 떠드는 거는 지금 떠들고 이따가는 못 떠들지 않을까. 잘 갈 수 있겠지? 제가 이렇게 높은 산은 처음 와봐가지고 긴장이 좀 됩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아무도 등산하는 분은 안 계시고 내려오는 분 몇 분 만났어요. 오늘이 평일이거든요. 연차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연차를 쓰고 등산을 오다니. 저도 제가 이런 삶을 살 줄 몰랐는데 또 이러고 살고 있네요. 지금은 등산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더워. 맞나? 계곡 보면서 걸으니까 좋긴 한데 너무 더워. 옷을 너무 껴입고 왔나? 칼바위까지 되게 편안한 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막 돌이 엄청 많고 막 경사도 꽤 있어요. 도대체 그 나중은 어떤 산이라는 뜻일까? 지금도 힘든데 힘들다는 건 알고는 왔는데 그래도 뭐 올라야 가겠지 하고 무턱대고 왔거든요. 슬슬 좀 걱정되네. 누가 여기 지루하다 그랬어. 하나도 안 지루해. 너무 알찬 코스야. 계곡 구경 좀 가볼까? 오, 별거 없군. 물이 별로 없어요. 아직 얼음이 안 녹은 데도 있네. 칼바위래요. 중산리 주차장에서 칼바위까지 오는데 40분 걸렸어요, 딱. 바위. 뛰거나 흔들지 마세요 써있는데 굉장히 뛰거나 흔들고 싶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 칠갑산 갔을 때 생각난다. 그때 대왕고추 있었는데. 아 여기구나. 심장 어쩌고저쩌고가 여기서 쉬라고 돼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오니까 추워요. 두피가 너무 시려워. 지금 바람이 조금만 부는데도 땀이 식으니까. 소세지. 여기서 이제 로타리 대피소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장터목 대피소로 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 로타리 대피소는 매점이 있어서 물이나 이런 것들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로타리 대피소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챙겨오지 말고 여기서 구입해서 정상까지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쪽으로 가면 로타리고 저는 쭉 가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4km네요, 4km.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로타리로 갈 뻔했어. 오늘 눈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갑자기 날이 확 풀려가지고 정상에도 눈이 다 녹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눈 없길 다행... 말도 안 나와. 눈이 없길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 다 이렇게 돌이라서 미끄러웠을 것 같아요, 엄청. 가야지, 가야지. 돌보다는 계단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계단 만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있네 계단이. 아 종아리 터질 것 같다.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갈만한 것 같아요. 장터목 얼마 안 남겨서 정말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갈만합니다. 와 점을 너무 먹고 싶어. 아까부터 지리산물 먹어도 되나? 먹고 싶어. 거의 절반 왔습니다, 절반. 여기가 계속 이렇게 돌이 있어서 무릎이 조금 더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테이핑도 좋지만 그냥 무릎 보호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돈이 술술 나가지. 가방 장만하면 스틱 필요하고, 스틱 장만하면 바람막이 필요하고, 바람막이 장만하면은 무릎 보호대 필요하고, 무릎 보호대 장만하면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아이 정말. 여기 지리산 뜻이 지혜로워지는 산이래요. 또 그래서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라산 앞바산인가? 한라산이 제일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리산을 2023년에 올라서 좀 더 지혜로워져서 지혜롭게 유튜브를 떡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km 남았어요. 뭔가 지금 몸이 더우면서 추워. 희한한 느낌입니다. 돌이 이렇게 다 쭉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돌무덤 같아, 돌무덤. 누가 저기에 또 탑을 쌓았네요. 나도 해야지. 올릴 수 있을까? 응? 오! 딱 맞아. 기분 좋아. 어떻게 저렇게 돌이 착 붙지? 뭔가 자석처럼 착 붙는 그런 느낌이었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어. 좀 안고 싶은데 나? 그거 심장 안전 그거 쉼터 언제 나와? 또 쉬고 싶다. 여기가 유암폭포. 근데 물이 없네. 얼었어. 지금 저 속에서 조금씩 흐르는 게 보여요.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 방석 갖고 왔는데 그냥 계속 앉아. 와, 머릿속 다 젖었네. 사인당 같은데. 귀 아파. 그래도 진짜 많이 왔다. 이만큼 왔거든요? 거의 다 왔어. 여기부터는 조금 경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스틱 두 개 쓰려고요. 카메라는 집어넣고 필요한 부분은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1.6km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가볼게요. 여러분, 그냥 걷고 있었는데 하늘이 보여요. 그렇다면 다 왔다는 뜻. 그리고 그 아까 유암폭포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좀 눈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좀 고도가 높으니까 추운 것 같아요. 손가락도 시려워. 조금 있다가 손 더 시려우면은 장갑도 껴야겠어요. 그리고 경사도 더 힘듭니다. 지리산의 진짜는 유암폭포 지나서부터. 아니면 그냥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게 느껴지는 건가? 1km 남았대요. 와. 다 얼었어. 유암폭포보다 이게 더 멋있다. 200m밖에 안 왔네? 그래도 800m 남았습니다. 여기부터 빙판 시작이네요. 날이 따뜻하니까 녹아서 다 빙판이 됐어요. 저 저번에 아이즌 거꾸로 찬 거 있죠? 톱니가 안쪽으로 가게 아이즌에 찼었답니다. 출발. 와, 완전 여기 하산 하려면 진짜 힘들었겠는데? 아, 너무 위험해. 어떡해? 가면 되는 건가? 진짜 저골타는 아이젠 필수. 쭉 이렇습니다. 500m. 아니, 갇혔어. 빙판이다가 아니다가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젠 빼서 여기 달아놨거든요. 빙판이어서 여기가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꼭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더 밟을 데가 없어. 여기 밟다가 미끄러지면.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지나면 바로 빙판 아니거든요. 아이젠에 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껴야겠지? 하, 진짜 너무 귀찮다. 그리고 끼고 갑니다. 그냥 할 줄 아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아. 방금 저기서
손시려워가지고 아 이제 진짜 정상이 가까워졌구나 하고 장갑도 끼고 물도 마시고 막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세 발자국 오니까 대피소 짠 나타났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다 모르겠고 그냥 행복하다. 행복해요. 얼굴이 그새 조금 사갔네요. 아 도착했다.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했어요. 와우 오늘 좀 멋있었다 그쵸? 오늘 좀 멋있었어. 에이 진짜 장갑 떨어뜨렸어. 에이 진짜. 자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다. 찾았다잉. 또 떨어졌어. 대피소 예약했는데 이소가스하고 물 2리터 그 그냥 4개 해주세요. 다 모르겠고 너무 배고파. 바로 밥 먹으러 왔어. 점심을 만들었다고. 지금 3시거든요. 바람소리 장난 없다. 와 진짜 고생했다 그쵸? 먹고 이따가 저녁은 따로 먹을 거예요. 점심에 못 먹어서 이게 한 800m 남았을 때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갑자기. 대피소 구경.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조리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아, 잔반통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음주랑 흡연이 금지고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도착하니까 허기가 막 더 몰려와. 누가 온 줄 알았어. 내일 천안동 엄청 춥겠다. 여기 바람 이렇게 부는 거 보니까 정상인데 얼마나 추울까? 이거 먹고 좀 정리하고 쉬다가 일몰 딱 보고 저녁 먹고 그러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고. 지금 이제 쉬니까 이 다리랑 발에 통증이 막 오네. 근데 오늘 너무 뿌듯해요. 정말 완전 뿌듯해요. 진정한 백패커라면 이런 거 먹어줘야죠. 라면에 밥인데 진짜 라면이랑 밥이 들어있어요. 비나 눈 온대요.
시간을 보내야겠네.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로터리 대피소로 내려가지도 못하겠네. 그쵸? 어제 왔던 코스로 바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 아침이나 먹고 이쯤은 바로 나가야겠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싶었는데 이게 점점 물을 흡수하나 봐요. 조금 더 써야 되나? 그래서 맛있습니다. 진짜 비빔밥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죽인가 했는데 비빔밥 같습니다 지금. 그냥 라면의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 화산 어떻게 하지? 눈 이만큼 쌓였어요 지금. 종아리까지 쌓였어. 와, 나 갈 수 있을까? 너무 예쁘다 여기. 입산 통제됐어. 여기가 진짜 너무 따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 더워 막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따뜻해서 침낭 안 갖고 온 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얇은 담요 한 장으로 충분해요. 침낭이랑 매트 중에 매트 선택한 건 신의 한 수였어. 바닥을 너무 뜨거워서 못 잤을 것 같아요. 맨바닥이면. 선글라스, 아이젠 이런 거 챙기지 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챙겨야 되는 것 같아. 겨울 산행은 특히. 이거 핫팩 하나랑 이거는 몸에 하나 붙이고 가려고요. 아쉽지만 천왕봉은 다 먹으려고 하고 중산리 5.3km 다 봅시다. 세 분 정도 먼저 선두로 출발하셨거든요. 눈을 다 씌워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종아리까지 와요, 종아리. 아까 제가 쏙 넣어봤더니 이 검은색 끝나는 부분까지도 쌓여있더라고요. 내 엉덩이 짜고 세 걸음 가면 넘어지고 세 걸음 가면 넘어지고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 빙판이 있는 줄 모르고 여기서 미끄러졌어. 진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 어느 정도 걸을만 해서 살짝 방심했더니 금방 또 이렇게 미끄러졌어. 어제 거기 같아요, 여기. 막 이렇게 엄청 돌아갔던 쭉 미끄러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웃기다, 내 모습. 그래도 풍경 보면서 위안을 삼으며 가고 있습니다. 땀 나요, 땀. 핫팩을 괜히 했어. 그냥 이거 미끄럼틀처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겠어. 지금 그냥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거 잡고 엉덩이로 내려왔거든요. 저기까지는 걷다가 여기부터까지 엉덩이로 내려왔는데 전 마저 미끄럼틀을 좀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짠. 지금도 갑자기 드는 생각이, 차라리 어제 그 순두리 버스를 타고 좀 편하게 올라가서 천왕봉을 보고 장터목 대피소로 갔었으면은 천왕봉도 보고 눈도 보고 그랬겠다 싶거든요. 좀 아쉽네요. 앞으로 날씨도 잘 보고 코스도 더 잘 짜서 와야겠어. 아니야, 그래도 빙판 있는 거 몰랐을 거 아니야, 그쵸? 왔던 길이니까 잘 가는 거야. 해가 났어요. 아까 완전 뿌옇더니 구름도 다 걷히고 눈도 녹아서 막 떨어지고 있어. 이쁘다. 눈 떨어졌는데 여기 맞았어. 이제 눈이 녹아서 비 오듯이 막 이렇게 떨어져요. 다 부서지고 근데 맛있어. 계곡이 생겼어요. 낙엽탕이다. 눈이 녹아서 지금 신발에 물도 좀 들어오고 아이들도 벗었어요. 나 벗으니까 바로 못 들어오네. 근데 이게 자꾸 달라붙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왔어요. 드디어. 응? 여기 또 길이 아니네. 다 왔습니다. 대피소 도착했을 때도 행복했지만 조금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집에 가야지. 이거는 내일 치우는 거예요.